육군 차량직 합격자네요. 저는 2020년 1월부터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이번 군무원 차량직렬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한국사와 영어는 미리 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1월부터 시험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알바를 하면서 준비하던 상황인지라 알바에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집에서 인간과 복습으로만 공부하였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를 4-5개 정도 듣고 강의보다 복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군무원 수험 생활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무원 시험은 문제가 지역적이어서 기본이 탄탄해야 응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강의를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어렴풋이 기억할 뿐 문제를 풀 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다시 생각하며 내가 강의를 한다는 마음으로 복습하면서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과목은 원래 대학 시절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였고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쉬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자동차를 공부했을 때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을 제가 원하던 모습 그대로 알려주시는 이윤승 선생님을 보고 바로 와우에듀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고 기본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좋은 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부보다도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수험 생활을 가장 힘들게 했고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와우에듀 선생님들을 믿고 너무 결과만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보다는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목표를 정해 이루어가다 보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